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영어 담당 사공철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영어라고 하면 비즈니스와 영어를 동시에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 과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비즈니스 영어와 관련된 영문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커버레터 이런 것들을 먼저 학습하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또는 여행 영어 또 전화 영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가 영문 이력서 작성법을 학습하고 익힐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영어 이력서 쓴다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자, 그래서 영문 이력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9가지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네, 9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은 블록버스터 레주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은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컨택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연락처죠. 그래서 그의 첫 글자를 따서 C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O로, Q로, E로, S로, E로, AAR로 이렇게 모두 9가지 요소를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블록버스터 레주메가 되는 것이죠. 자, 컨택트 인포메이션 연락처라고 하는 것일 때 어떤 것들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들도 이력서 써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네임 가장 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스트릭트 애드레스, 시티, 컨트리, 집 코드. 네, 집 코드는 우편번호입니다. 이런 레지던스 텔레폰 넘버, 비즈니스 텔레폰 넘버, 셀 텔레폰 넘버, 팩스 넘버, 이메일 애드레스, URL 이런 것들이 먼저 연락처란에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브젝티브입니다. 그렇죠. 희망 직종이 이제 레지메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자로 시작되니까 오브젝티브, O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Qualification Summary, 자격 조건 요약, Q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Professional Experience,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 E로 시작되니까 E를 또 포함시켜 놓았고요. 자, Skills, 자기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로 해 두었고요. 자, Education License, 교육 배경,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자 이렇게 해봤고요. Affiliations, 소속감입니다. Affiliate는 어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어디 어디에 가입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명사형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 그리고 Award and Honors, 수상과 영예 이런 것들, References, 추천인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해 보고 싶은 것이 2번과 3번입니다. 희망 직종과 퀄리피케이션 서머리입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곳에 놓여야 되겠죠. 가장 두드러진 곳에 놓여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와 퀄리피케이션스는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곳에 놓여야 한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곳일까? 잠시 이따가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력서에는 블록버스터 레지메에는 9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작성하는 또 공식이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작성 공식은 이렇게 4단계로 역시 AIDA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자, 스텝 1, get attention. 그렇습니다. 이력서를 제출을 할때 이목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get attention 먼저 이목을 끌고 두 번째 step 2 capture interest입니다. 이목을 끌었으면은 capture interest 관심 사항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사항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저 capture interest I create desire 잠재되어 있던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력서를 검토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줘야 되는 이력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어야 되는 이력서. 네, 그래서 Great Desire라고 표시해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all to Action이라고 해서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력서가 되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네, 면접을 봐야 되겠다. 나아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Call to Action까지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공식 4단계를 이제 익혀 보실 겁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줄여서 AIDA Formula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Get Attention. 먼저 이목을 끌고 그렇죠. 첫 인상이 결정되거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보이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다른 거 예를 들면요. 잡지, 매거진,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는 표제어가 가장 먼저 이목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브로셔. 또 마찬가지입니다. 카바 표지가 그렇고요. D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메일, 네, 이런 것도 역시 이 봉투 바깥쪽에 그리고 first couple sentences in the letter 그렇군요. 편지 같은 것도 편지의 첫두 줄,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편지의 첫두줄 중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빨강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라디오와 텔레비전 광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few seconds of commercial, 네, 광고의 초반 1, 2초가 바로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게 되는 것이죠. 웹사이트도 첫 화면입니다. 자, 저희들은 이력서에 관한 이야기니까 커버레터 같은 거, 또 레주메 같은 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first couple sentences in the letter. 그렇습니다. 편지, 즉 이력서 첫 한두 줄입니다. 그리고 레즈메도 마찬가지, headline and visual, 그렇죠. 표제어, 시각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해서 비주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커버레터와 레즈메도 이력서에 쓰는 것들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면 first couple sentences in the letter, 네, 이력서, 편지의 첫두 줄,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두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력서에 이목을 이제 끌게 되게 되는데, 이력서에 이목을 끌게 될때 어떠한 말들이 이목을 끌게 되는 것일까요? 네, 자기가 이제 영업사원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영업 실적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귀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영업 실적을 다음 6개월 이내에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이목을 좀끌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귀사 영업 실적을 제가 채용되면 다음 6개월 이내에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I can double your sales in the next 6 months. 그렇죠. I can double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Your sales 기사의 영업 실적을 in the next 6 months. 네, 다음 6개월 이내에. 네, 누구든지 이목을 끌수 있는 한두 줄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고객 서비스 매니저가 되려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고 가격대 제품에 대한 확실한 자기만의 서비스 노하우를 강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말이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부티크식 고객 서비스는 언제나 도매 가격대 제품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이목을 끌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해서 부티크 커스터머 서비스 always wins over wholesale pricing. 그렇죠. 부티크 커스터머 서비스. 네, 부티크식 고객 서비스가 됩니다. 맞춤형 고가 고객 서비스라는 얘기죠. 항상 wins over. 네,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압도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를 도매 가격, 저 가격대에 해당하는 소비자 고객을. 네, 이런 말들도 귀가 솔깃해지는 그러한 이목을 끌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 비서 지원자인 경우는 기업 임원을 보조하려고 하는 프로다운 책임 의식을 보여줄 수가 있는 대목이 이목을 끌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해서 일상의 세부 사항을 신경 쓰기에는 사장님께서 너무나 바쁘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네라고 하는 말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비서 지원자인 경우에는 네, 영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You are too busy to worry about every details.
Let me help. 좋습니다. You are too busy to worry about the every details. 네. 사장님께서는 너무나 바쁘셔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염려질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가 투투형법 아시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투투. 네, 그래서 let me help. 제가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 네,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목을 끌리게 되면은 이제 서로 관심 사항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네, 관심 사항을 일치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어디다가 놓여야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qualification, 네, 자기의 그 자격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놓아야 될까요?라고 이제 설명드린 것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objective, 자기 희망 직종 이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될까요? 네,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 있는 A4용지를 두 장하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장을 반으로 접어보고 또 다른 한 장은 편지를 접듯이 두 번 이렇게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꼭 눌러두고 이제 이력서를 검토하는 사람이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접혀져 있는 그 A4용지를 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선이 어디가 제일 먼저 갑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 접었던 종이를 펴보게 되면은 시선이 어디로 가죠? 네. 상단 위로 먼저 쏠리게 됩니다. 두 번째 접었던 종이를 펴보게 되면은 시선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그렇죠. 상단 위가 아니라 두 번 접힌 종이를 펴면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선이 바로 그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직종. 그죠? 오브젝티브라든지 칼라피케이션, 시각적으로 어디에 놓여야 될까? 방금 언급됐듯이 바로 그것은 한 장이라고 한다면 상단에, 그리고 두 번 접어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중간 위치에 칼라링을 해서 놓이게 되면은 먼저 이목을 끌게 되고, 그리고 관심사항이 이제 맺히게 되는, 그렇게까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즉 정보나 자격 조건을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경우는 위쪽에 반이, 두 번째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사항까지 일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Create desire. 그렇군요. 잠재되어 있는 그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인사담당자의 그 잠재된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당 회사에 필요한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어서 여러분이 그 필요를 회사에 대한 그 필요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증빙서죠.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refer to why you apply for.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왜 지원하는 것인가? 이어서 why employer buy? 네, 대표, 즉 사장이 여러분들을 왜 고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create to desire가 되는 것이죠. 잠재되어 있던 욕구가 불러일으켜지게 됩니다. 여기 이 buy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사다지만 물건을 산다. 즉 고용주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buy라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고용주는 여러분들 왜 채용하는 것인가? 네, 바이가 채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 번째로는 call to action, 네, 행동으로 이제 연계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로 하여금 면접을 추진해 줄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요청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외국계 회사들은 소수이지만 흔히 상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런 문구는 좀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for the project engineer position.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은 네? 네, 프로젝트 엔지니어 자리에 이러한 문구들은요 너무나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애써 만든 제출된 이력서를 안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애매한 용어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러면서도 공손하게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어떻습니까? Your schedule permitting. 네. 예, 귀하의 회사가 허락하는 동안 저는요, I'd like just a few minutes to show you some prototypes. 네, 저는 몇 분간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몇 분간이라도 보여드리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The technology I developed was very successful in solving issues similar to what ABC company faces.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네. Technology I developed 하게 되면은 제가 개발된 이 기술이 was very successful, 대단히 성공적이었답니다. In solving issues similar to, 네, 네.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what ABC company faces, 네, ABC라는 건 편리상 회사 이름입니다. 네, ABC라는 회사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하하, 회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제가 개발해낸 자료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솔깃해지죠? 네. 이어서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연계시키게 되는 그런 공식, 작성 공식 4단계를 실례를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문 역사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작성 실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전직 경력이 탄탄한 경우입니다. 흔히 캐리어가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chronological resume라고 해서 연대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죠. 자, 이러한 경우는 현재와 동일 계통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그죠? 그런데 다른 계통으로, 즉 전직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력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력 중심으로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chronological, 여러분들 chronological이 뭐죠? 그렇죠? 연대순, 연대순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 지금은 어떤 일, 이런 식의 시간적 순서로 쓴다라고 하는 이력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력서가 좋죠. 그 크로놀로지컬 레지메의 예를 보시면은요, 네, 서머리가 나오고요, 이제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가 나오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익스피리언스, 경험, 네, 경험이 단단한 경우, 그렇죠. 네, 어거스트에서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런 식의 또 제뉴얼이 1994년부터 이렇게 시간 순서로 이어졌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의 순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순서가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chronological resume는 최근의 순서를 상단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좀 전에 사실을 뒤에 이렇게 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순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는 자기의 그 이력서가 이제 경험이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력이 우선이니까, chronological resume는 이제 경력 다음에 이제 education, 학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omputer skills, 자기의 그 컴퓨터 능력 같은 것들이 그 밑에 이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연대순 이력서 말고 기능적 이력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력서의 그 유형별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하였으니까 기능적인 이력서는요 구직자의 그 능력이나 업적 이런 것들을 이력서 앞부분에 놓는 걸 말합니다. 즉, 예, 전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지요. 전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즉 원래 해왔던 자기 일들을 다른 일로 바꾸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럴 때는 크로놀로지컬 레지메가 타당하지 않죠. 자기의 전에 있었던 일들이 먼저 상대에 놓여지게 되면 자기의 그 능력, 개발된 능력,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조금 뒤로 밀리게 되면은 어필을 그만큼 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능적인 이력서는요, 자기 이전의 직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사실상의 자기의 이전 경력을 내세우고 싶지 않은 경우, 말 그대로 이렇게 직종을 바꾸는 전직인 경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경력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특출하지 않게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될 때 사용하는 이력서죠. 그리고 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또 이직이 이렇게 잦았던 경우, 그럴 때는 자기의 그 능력, 경험, 기능 이런 것들을 띄워야 되니까 이럴 때 사용되는 기능적 이력서를 우리가 예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써머리는 어디 나오죠? 네, accomplishment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업적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능력이나 업적이 나오죠. 아까 크로노로지컬 레지메에는 연대가 기록되고 어떤 일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기능적 이력서에는 연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업적이 딱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employers, 네, 근무했던 그 회사, 그다음에 education이 나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연도 표시가 숨어 있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professional, 그다음에 computer skills 이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은근히 하단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혼합형 이력서를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혼합형 이력서는 말 그대로 가장 잘 활용되는 이력서이고요. 크로노로지컬 레지메와 펑셔널 레지메가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두 유형의 장점만을 이제 혼합한 이력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나 업적 등을 앞부분에 기술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펑셔널 레지메가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전의 직장 경력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경우는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두 유형이 이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약간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요즘 가장 잘 활용되는 영문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문을 보게 되면, 그렇죠. Accomplishment. 자기의 능력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Accomplishment. 능력이나 업적, 실적 이런 얘기니까요. 이어서 experience, 네, 자기 이전의 경력이 그다음 연도 순서로 이렇게 나열되게 됩니다. 네, 혼합형 이력서일지라도 education, 교육과 professional computer skills는 공통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러한 세 종류에서 혼합형 이력서가 가장 잘 활용되는 이력서이기 때문에 이 작성 실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력서를 쓰는데 흔히 잘 틀리는 경우, 그리고 틀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영문 주소인 것이죠. 주소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편번호가 110에 110번지고요. 대한민국 서울 중구 다동 100-1호 박민수라는 사람이 영문 이력서를 쓴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박민수 먼저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100-1호 다동 동이죠. 중구구 서울, 그다음에 우편번호 코리아 이런 순서로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 영문 이력서 작성하실 때요 포함대로 자기 주소를 이렇게 대입시켜 넣게 되면은 정확한 이력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8년 2월부터 2003년 5월까지라는 연도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from 가로쳐져 있는 것은 안 써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February 9, 98, 2 역시 가로 안 써도 됩니다. May, 그렇죠? 2003 이렇게 쓰면 되죠.
할 때, 우리가 매달 할때이 February나 May는 약자로 써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훌로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03년 2월 대한대학교가 뭐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대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이 경영학이고 영문학을 부전공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Graduate from 대한 University in February 2003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은 Major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a minor English and Literature. 그렇죠. Major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그렇군요. 경영학 전공. 주의할 것이 graduated, majore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앞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자기에 대한 이력서를 쓰기 때문에 I라는 말은 쓰지를 않죠. 동사 과거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I 쓰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능통하다라는 말, fluent in English and Japanese. 그렇죠. 요청하시면 신원보증서라든지 신원보증인 제출하겠습니다. References available upon request 혹은 available upon request. 네, 이것은 정형화된 공식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이대로. 영문 이력서 작성 시에 다른 유의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죠. 주로 이제 일반화된 폼을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둥둥 떠다니죠. 그러한 보편화된 폼을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는, 최근의 사실부터 과거 사실로. Reverse chronologically. 그렇죠. 역순으로. F 용지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장 넘어가게 되면은, 이력서 검토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시간도 이렇게 할애하기를 꺼려 합니다. 왜? 매일 수천 통, 수백 통의 이력서가 오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보는 시간을 좀더 많은 시간으로 할애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럴 경우에 자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장인 경우는 상단에, 두 장인 경우 혹은 여러 번 접었을 경우 가운데 칼라링. 그렇게 언급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phrase, 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full sentence를 쓰지 않습니다. 문장이 아닌 구로 써야 됩니다. 당연히 자기에 대한 이력서니까. 해서 I graduated from 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력서 쓰는, 영문이력서 쓰는 그러한 것을 익혀보지 못했구나. 잘못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상당한 감점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raduated from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동사로 딱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어니까 그래머와 스펠링에 이상이 없는지 당연히 깔끔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영문 이력서 작성 시에 그 다른 주의 사항들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F 용지가 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그다음에 결혼 유무, marital status, gender 순서로 F 용지에 쓰게 될 텐데 흔히들 누를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이렇게 레주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렇죠? 영문 이력서에는 이쪽 중앙에 레주메라는 말을 별도 써서는 아니 됩니다. 네, name address 아니면 이렇게 비껴서 왼쪽 부분에 약간 비껴서 네, name address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되고 아시겠죠? 네. 이름 쓰는 법도 우리가 잘 소홀히 해서 잘 틀리게 되는데, 네, 박민수라고 한다면 1, 2, 3, 4, 5는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5, 6번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하이픈을 쓰고 그다음에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픈을 하고 대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하이픈을 하고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쓰는 법도 하이픈 소문자. 자, 1번도 하이픈 소문자죠. 2번도 하이픈 소문자. 3번은 하이픈을 하지 않았으니까 대문자로 쓸수 있는 것이고요. 4번도 하이픈 소문자. 그렇죠? 자, 5번, 6번은 자기 발음 영문 자기 이름 표기가 아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주소 쓰는 법
언급해 드렸죠. 그죠? 박민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픈 소문자. 네, 이제 자신의 그 궁극적인 목표, 이제 커리어 오브젝티브입니다. 네, 자기가 무엇을 어떤 직종을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직종을 희망하는 것인가. 그다음 회사 경험, 배경,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장은 가급적이면 지향하라. 즉 문장 형수로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다시피 to 부정사로 썼죠. 그렇죠? 깔끔해 보입니다. 대형 회사에서 일을 했다. 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백그라운드,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죠. 네,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연도순, 네, 역시간 순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 중에서 네, 슈퍼바이저 오브, 네, 제가 감독 일을 했다. 감독했다. 이렇게 문장이 아니죠. 그죠? 네, 컨슈머 마케팅 부분에 네, 소비자 영업, 그다음에 판매 촉진, 네, 9명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슈퍼바이저, 감독관이었다. 네, 슈퍼바이저, 이렇게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히 언급이 되죠. 경력이 학력보단 위에 있고, 경력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그냥 학력이 그 자리를 메우면 되겠습니다. 네, work experience 중에서 또 responsible for나, 네, 저는 책임자였다. 역시 문장이 아니죠. 네, trouble shooting, 문장 해결하는데도 관여했고, news releases나 public relation, 광고 홍보, 마케팅, 광고, 판매 촉진 자료,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리스판스블 포니까 자기가 책임자였다, 담당이었다. 또한 파티스페이 참여했다. 네, 파티스페이티드인 참여했다. 네, 마케팅을 개발하는데, 홍보 기획을 짜는데, 프로모셔널 플랜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또 에듀케이션 교육. 네, 이것도 역순으로 한다 그랬죠.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잡아주실 때 이제 completed가 보입니다. prepared가 보입니다. 네, 문장이 아닌 과거 동사로 시작했습니다. completed 이수했다 이 말이죠. six specialist courses니까 여섯 그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 어떤 분야? in public relations니까 홍보 광고 분야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 코스를 이수했다 할때 completed로 써주시면 되고요. 네, 기간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prepared 했다 말이죠. 준비했었다, 마련했다, 갖추었다. 뭘? public relations materials입니다. 네, 광고 홍보 자료 같은 것들을 준비해 본 적이 있다. 자, 기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한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다음에 자격증 어학 실력, 컴퓨터 실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영어로 능통한다고 할때 말하고 쓰는데 또 능숙능란하다라고 한다는 말을 보태고 싶거들랑 spoken and written이라고 그 이어서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MS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아주 경력이 있습니다. 능숙합니다라고 할때 experienced를 쓰면 되고요. 상벌 사항과 봉사활동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된다는 것이죠. 자, references입니다. 네, 신원 보증인, 뭐 추천인을 쓰는 단위죠. 네,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이력서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인가? 9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 살펴보았습니다. 유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또 4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학습해 보셨습니다. 그럼 다음 물음에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1번 보시고 계시죠? Career Objective 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알맞을까요? 1번에 보니까 저는 불어가 능통합니다. 네, 불어가 능통하다. 이건 커리어 오브젝티브가 됩니까? 아, 그렇죠. 안 되죠.
자, 메이저드 인 이코노.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자기 커리어 오브젝티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저 available open request. 네, 요청하시면 첨부하겠습니다. 뭐 신원 보증인이라든지 추천인을 첨부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네. 커리어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나의 직업상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시각적으로 뜨이는 자리에 놓여야 된다고 학습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커리어 오브젝티브에 들어가는 말로 알맞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이 회사에 지원하는 것인가? 나의 직업상의 목표는 무엇인가? 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 4번이죠. 네, 영업부장으로서의 직을, 영업부장을 희망합니다. Position as Sales Manager니까 영업부장직이죠. 네, 거기에 희망하기 위해서. 라고 분명히 자기의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문 이력서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Work Experience, 일에 대한 경험이요. 그 다음에 상벌상, Honors and Awards, Education, 교육상, 그 다음에 Personal Data, 개인정보입니다. 네, 어떤 것이 영문 이력서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번입니다. 상벌사항은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되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은 필수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영작해 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전자통신업체 수리기사를 구하는 것. 수리기사가 되고자 하는 것. 네. 먼저 힌트가 들어있죠. 투가 대문자입니다. 당연히 이제 투로 먼저 시작해야 되고요. 이 컴퍼니, 점이 찍혔습니다. 다음 줄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약간의 힌트는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단어로 배열을 해서 진보적이 혁신적인 전자통신업체의 수리기사를 구하는 것.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투가 대문자니까 시작하고, 투가 부정사니까 뒤에 동사가 와야 됩니다. 네, to obtain a position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to obtain position, 뭐로? 수리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as a service, 보시고 계시죠? service enginee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service engineer. 진보적이 혁신적인 그랬으니까 이어서 전치사 위로 위드로 해가지고 이제 위드 그다음에 어 프로그레시브 어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이고 그다음 혁신적인 그랬으니까 and innovative입니다. and innovative 혁신적인 그렇죠? 전자통신업체라고 했으니까 electronic Communications Company. Communication 할 때 뒤에 S가 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o obtain a position as a service engineer with a progressive and innovative electronic communications company. 네, 이렇게 주어진 말로서 이렇게 배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4번도 5번도 각자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것은 강의 교환에 이제 해답과 설명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C로 넘어가면요. 앞서 공부하셨죠? 여러분들이 빈칸을 메꾸는 것인데, 빈칸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get! get! 그렇습니다. 먼저 이목을 끌어라. get, 뭐죠? 이목? 네, get attention.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입니다. get attention. 두 번째는 관심사항을 일치시켜라. 네, capture interest. 그렇죠? interest. 세 번째는, 잠재되어 있던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되겠죠? 해서 create desire. desire. 행동으로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네, call to ac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AIDA 공식이다라고 했죠? 기사는 기사의 영업 실적을 다음 6개월 이내에 2배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목을 끌 수 있는 문구입니다. 한 장인 경우 상당.
그죠? 접혀져 있는 경우, 두번 접혀져 있는 경우, 가운데 컬러링. 해서,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 can double your sales in the next 6 months. 자, 따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I can double your sales in the next 6 months. 오케이. 됐죠? 네, 이번도 각자가 좀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중요한 용어가 있죠.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제 before the prices go up입니다. 이게 용어라기보다도요, 조크 용어가 되겠습니다. 농담. 근데 이게 영어로 된 사회에서의 그 이야기들, 내용들은 조크가 되는데 막상 읽어보면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까닭에 조크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영어식 감각, 영어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시간 관계상 우리말로 보면 값이 오르기 전에라는 말, 메뉴에 적힌 음식값이 오른 것을 보고서 식당 손님이 웨이트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네, 값이 또 오르기 전에 빨리 좀 주문 좀 받지 그래요. 네, 값이 또 오르기 전에 빨리 주문 좀 받지 그래요. 네, 음식값을 올리는 식당 주인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서양식 문화의 조크가 되겠습니다. 위드 조크 잉글리시라고 해봤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고 한번 아 이게 조크가 되는가? 우리 문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재밌을 거라고 해서 삽입해 보았습니다. 조크 잉글리시 속에 비즈니스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다음 영문 이름 중에 높아침에서 옳고 그른 거 다시 한번 표기해 볼까요? 네, 이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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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픈 대문자 틀렸죠? 하이픈 대문자 틀렸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영문 이력서를 우리가 구성, 구요소, 작성, 4단계, 유형별, 실내, 주소 작성법, 다른 유효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또 뵙겠습니다.